네, 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의 미스터 윤입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휴양지 코타키나 발루를 패키지행으로 다녀왔는데요. 인천에서 코타키나 발루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늦은 밤 비행기를 이용해서 오다 보니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 묵게 됐는데요. 휴양지라 그런지 오면서 다른 호텔을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호텔들을 둘러서 오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네요. 그래도 도시가 크지 않아 3-40분 정도면 도착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1시간 빠릅니다. 지금 이곳은 거의 2시가 되어 가는데 한국은 새벽 3시죠. 아침에 호핑 투어를 가야 하니 얼른 자야겠네요. 모두들 굿나잇.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 아침 식사 메뉴도 각기 다른 민족을 위한 식단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국가라 햄과 소세지도 닭고기로 만들어졌다네요. 이곳은 중국 스타일로 식단이 짜여 있네요. 자, 이제 호핑 투어 하러 가볼까요?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작은 섬 마무틱이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스피드보트로 10분도 채안 걸리네요. 툰구 압둘라만 해양공원 내에 위치한 섬입니다. 섬이라 바람이 센 지역인가 보네요. 깃발의 색으로 바람의 세기를 표시합니다. 노란 깃발은 중간바람, 빨강색은 센 바람.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등 선택 관광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해변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핑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후에는 자유 시간이라 그랩이라는 우버 택시를 탔는데요. 코타키나발루 하면 석양이 유명하죠. 석양을 보기 위해 탄중화로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벌써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네요. 이곳에 먹거리 장터가 열렸네요. 특별한 옥수수, 찐 옥수수를 말하나 봅니다. 다양한 맛의 주스도 있고, 어묵, 소세지, 닭튀김도 있네요. 꼬치구이, 바베큐, 오징어 구이, 새우 등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석양이 질 때가 됐네요. 석양도 좋지만 특히 이곳 맨홀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인데 이곳 해지는 시간이 5시 35분이라네요. 탄중하루 비치의 석양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의 탄중하로 해변에서 보는 석양 한번 보실까요? 우전은 자유시간이라 호텔 내 수영장에 와봤습니다. 호텔 숙박객들만을 위한 수영장이라 한산하네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오나 봅니다. 냉장고엔 소주도 있네요. 여유롭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봅니다. 코타키나발루에는 반딧불을 볼수 있는 곳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네, 저는 지금 반딧불 투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네요. 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빈술룩강 크루즈 선착장인데요. 2층으로 된 배를 탔습니다. 이제 반딧불을 보러 출발. 영상을 찍긴 했는데 담아내지 못했네요. 눈으로 직접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담진 못했지만 반딧불 투어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투어입니다. 이 건물은 툰 무스타파 빌딩으로 구 사바 주청사 건물입니다. 건물이 기울어져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코타키나발루 시티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로 가보겠습니다. 블루 모스크는 2000년 2월 2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인공호수 안에 모스크가 조성되었는데요.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플로팅 모스크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패키지 여행이라 바깥에서 사진만 찍게 하네요. 이번에는 코타키나발루 야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워터프론트를 거쳐 필리피노 마켓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필리피노 마켓 쪽으로 가시면 처음엔 과일과 건어물 판매하는 매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어시장이 나옵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도 있네요. 코타키나발루 하면 대부분 웰컴 씨푸드를 추천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이곳 중앙시장이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더 많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러 쇼핑센터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쇼핑센터를 갈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